뒤쪽에 막하는 3번의 박용범, 7번과 3번, 그리고 뒤쪽에 4번의 이욱종 선수, 바깥쪽 6번의 이태호의 전치기, 4번 넘고 3번까지 넘느냐. 하지만 3번의 박용범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3번의 박용범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3번의 박용범 뒤쪽 4번까지, 3번, 4번, 2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3번의 박용범 선수가 수비 이후에 1승까지 만들어냅니다. 2번 노태경 선수가 현재 선두, 이어서 독점 마크 4번 박준성 선수의 뒤쪽으로 1번 박진우 선수, 6번 4번 1번의 3파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번 노태경 선수의 바깥쪽 취파인 4번 박준성, 4번 박준성, 이어서 5번 4번 5번이 선두권 접전을 펼친 제8경주. 5번 김민호 선수 뒤쪽에서 독점적으로 마크를 치면 윤진규 선수, 바깥쪽에서 피치를 올리는 1번 송종훈 선수 4코너 통과. 5번 7번 25기 동기생, 5번 7번 7번 5번, 5번 7번 7번 5번 25기 동기생 2명의 선수가 결승선 먼저 꼬리냈습니다.